무궁화 홍촌 축제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홍천군 청소년 실험반 부장 송영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는 개회 선언, 내빈 소개, 개회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회 나라꽃 무궁화 홍천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냐고? 뭐... 국회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민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32회 나라꽃 무궁화 홍천 축제를 주최하신 신영재 홍천 군수님, 홍천군 의회 박영록 의장님, 홍천군의회 최희경 부의장님, 용준식 의원님, 이강재 의원님, 김강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강원도의회 이영국 의원님, 홍정기 의원님, 김종순 홍천교육장님, 박주선 홍천문화원장님, 박영재 홍천우체국장님, 현재호 한서교회 목사님, 김영배 무궁화 작가님, 김종희 무궁화 작가님,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를 일일이 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32회 나라꽃 무궁화 홍천축제 개회사를 신영재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해놓으면 의장님 와서 또 조정하시겠대. 오늘 무척 좀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무궁화 하면 홍천군이고 또 홍천군은 대한민국의 무궁화 중심도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홍천군
당시에는 무궁화 메카 도시였었죠. 2008년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노승철 부부님께서 정말 역점 사업으로 홍천군을 무궁화 메카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용어를 또 우리 순수한 우리 나라말로 좀 바꿔보자 이래서 지금은 무궁화 중심도시 이렇게 명명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의 무궁화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우리 노승철 전 교수님께 축사 전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 박수를 치면 다시 한번 쳐주시죠 뭐.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궁화를 테마로 조성된 무궁화 수목원에서 32번째 맞이하는 나라꽃 무궁화 홍천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함께하신 내 기빈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홍천군 청소년 수련관 박형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많은 작품을 내주신 우리 박만성 우리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양묘장의 많은 직원 여러분들 그 분재 내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무궁화 보급 사업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와보니까 우리 무궁화 작가로 활동하시는 김정희 작가님, 김영대 작가님을 비롯한 또 많은 분들, 또 현재호 목사님, 일일이 다 감명하기 할 순 없지만 무궁화 관련된 사업에 많은 애를 써주시는 또 우리 저 남궁 예 그 저 남궁옥 선생 그 기념사업회 남궁 우리 회장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홍천은 남궁옥 선생께서 서면 보리울에 무궁화 보급 사업을 시작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무궁화의 씨앗을 뿌리면서 홍천군이 무궁화의 구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천군에서는 남궁옥 선생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자 30년 동안 무궁화축제, 한서축제를 개최해왔고 또 산림청에서는 1991년부터 12년 동안 공모에 연속적으로 선정돼서 2009년까지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무궁화는 100일여간 피고 지는 반복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대변하는 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무궁화 수목원에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사랑도 꽃피우시고 수목원의 아름다움도 함께 느끼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말 옥수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또 어제부터는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가 토리숲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드리면서 축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홍천군이 무궁화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영록 홍천군 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키가 많이 커요. 그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천군의 박영록 의장입니다. 애국심과 애양심을 가득 머금고
활짝 핀 무궁화가 여러분을 반겨주며 열린 제32회 나로꽃 무궁화 홍천축제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무궁화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담아 이번 축제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홍천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한소 남궁옥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무궁화 수목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다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기 넘치는 8월의 무궁화처럼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해주신 두 분에게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내빈분들은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00년 된 무궁화예요? 네. 회장님이 가시죠. 아, 땅이 아니고 화분이 있네.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고. 설명을 좀 한번. 무궁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저 유전 사진 하나 찍고. 아, 그래. 유전 사진 하나 좀 찍고. 아하. 예, 예. 하나, 둘. 기증자는 지금 이제 아직 생존 계셔요? 아, 어디로 가셨는지는 잘 모르는데 지역만 있고 무궁화마다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느냐고 그러면 장릉입니다. 네. 서성면 통암 1위에 네. 고향산에 뭐 무궁화 나무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요? 거의 그거는 저 그거보다 더 크죠. 아. 크고 그거야말로 진짜 오래된 거예요. 그거는 서승률이 강원도의 명물이죠. 자, 앞에 봐주세요.